자, 이 게임은 추상전략 게임인 카발인데요. 2인용부터 4인용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요. 3인용을 예시로 해서 게임의 룰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이 기다란 러너, 그리고 짧은 블럭, 또 이 작은 벽, 벽 타일을 받게 됩니다. 자,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 긴 러너를 직선 방향으로 아무데나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노란색을 이동시킨다면은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보죠. 그리고 출발 지점에는 이 검은 원통을 임시로 놔둬서 표시를 합니다. 자, 이게 이동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. 두 번째 원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, 자기가 진행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단 오던 방향 혹은 가던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왼쪽 오른쪽 네 방향 중으로 이동을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.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? 자, 이동을 해서 가는 거리는 자유입니다. 정리하자면 지금 노란색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요.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두 칸 더 이동을 했죠. 이것이 이동의 기본 원칙이고요. 중요한 것은 코스가 바뀐 그 분기점에 이 블록을 꼭 놔둬야 합니다.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출발점이 여기였는데요. 이만큼 와서 이쪽에 검은 원통을 표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두 칸을 더 이동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방향이 꺾인 이곳에 이렇게 블록이 놓아지게 되죠. 자, 이것이 이동의 기본 원칙이고, 게임이 끝난 뒤에 이 블록 밑에 있는 숫자들을 합산해서 그것이 자신의 점수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블록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, 지금 이 경우에 녹색 블럭이 노란색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동하고 난 다음에 블럭이 놓였는데 그 블럭에 인접한 곳에 상대방의 블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뛰어넘으면서 해당 블럭을 가져가게 됩니다. 이 블럭은 나중에 추가 점수를 주게 되죠. 상대방의 것을 포획했을 경우에는. 자,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보라색도 지금 이 녹색 블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동을 이만큼 했고요. 여기다 검은색을 놓죠.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 보라색 블럭이 놓여지게 되는데, 자,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칸 뛰어넘으면서 보라색 블럭이 녹색 블럭을 획득하게 되죠. 자, 지금 기본 예시였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잡혀 먹히는 그런 예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, 실상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블럭들이 놓이면서 점수 포획을 하게 되고요. 게임이 끝나는 시점은 어떤 러너든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블럭들로 진로를 방해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. 아울러 블럭이 인접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 포획되기 때문에 자신의 블럭을 이렇게 인접하게 놔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도록, 지금 이 보라색 경우에는 이 노란색을 먹을 수가 없어요. 뛰어넘어봤자 다른 자리에 다른 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 형성을 하게 되죠. 또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기점에 블럭을 두 개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개 놓는 블럭은 나중에 게임 종료 후에 점수가 두 배로 계산이 된다. 이 경우에는 지금 블럭이 두 개 놓였는데 3점이니까 6점으로 계산하겠죠. 만약에 중앙에 놓였을 경우에는 중앙이 15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점수가 되긴 하지만, 이렇게 두 배로 놓인 블럭은 만약에 상대방에 의해서 먹히게 된다면은 역시 다른 상대방에게, 그 먹은 상대방에게 점수를 더 주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게임 진행 시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럭을, 벽이죠. 벽을 놓는 것인데요. 벽을 놓는 위치는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아무데나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에 놓을 수도 있고요. 또 이런 부분에 놓을 수도 있죠. 벽의 기능은 대충 짐작할 법하지만 만약에 상대방 타일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어요. 자, 만약에 지금 이 경우가 됐는데, 지금 이 보라색이 이 노란색 블럭을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. 그렇지만 여기에 블럭 벽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자,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벽이 오히려 이 벽 때문에 내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겨요. 만약에 지금 노란색이 러너를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벽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고요. 또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블럭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벽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, 아울러 게임당 이 벽의 개수는 정해진 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
자, 굉장히 룰이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머리에 수쓰기가 필요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. 특히나 목재 컴포넌트의 아름다움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것만큼이나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게임, 바로 이 카발입니다.